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글로벌 라이브의 하이라이트 2교시 오늘은 미래에셋대우의 정우창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소비재 이야기 좀 해주시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소비재 중에서도 소비재는 많긴 많은데 요즘 중국에서 많이 오르는 종목들을 보면 이게 첨단인가 싶지는 않은 그렇죠. 종목들인데도 많이 올라요. 몇 개 사례도 또 들어주셨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국 소비재 업종은 예. 중국 스포츠웨어. 스포츠웨어.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에도 한국의 프로스펙스나 르카프처럼 예. 뭐 생산하신 시청자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안타라든지 리닝이라는 중국 로컬 스포츠웨어 업체가 굉장히 빠른 성장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요. 지금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에 대해서 공부 좀 빨리 해봐라. 관심을 가지고 예,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중국 스포츠웨어 업종과 스포츠웨어. 거기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업체들 좀 소개해드릴까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리닝 안타스포츠. 맞습니다. 안타스포츠. 주가가 얼마나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아, 올해 두 회사 다 한 100% 예. 정도 올라서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의 조정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중국 스포츠웨어를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중국 스포츠웨어 관련한 시장 관련된 내용들 숙지하시면 굉장히 예. 좋은 투자 아이디어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는 어디서부터 좀 볼까요? 중국의 스포츠웨어 시장. 예. 스포츠웨어라고 하면 운동복? 예. 운동화? 운동복도 있고요. 운동화도 있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은 제가 이제 소비재 업종을 담당을 하는데 확실히 소비재 쪽은 구조적 성장을 하는 네.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가장 예. 중요한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의 일단 성장성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해왔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를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왜 성장을 계속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어떤 업체가 어떤 시장 경쟁을 가지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관련된 회사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보죠. 그럼 천천히 그냥 옆에서 잘 듣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PPT 자료 제가 지금 띄워놓은 거 보시면 이게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의 규모하고 성장률입니다. X축은 이제 13년, 14년, 15, 16, 17, 18년이고요. 예. 세로축은 중국 스포츠웨어 각 연도의 시장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원화로 지금 한 260조 정도 시장 규모고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회색은 이제 시장 규모고요. 오른쪽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이 네. 오렌지색이 그 전년 대비 올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성장률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성장률도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에 이 차트를 보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보통 모든 산업에서는 성장률은 매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대비 올해 더 많이 성장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베이스가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예, 예. 때문에 똑같은 규모의 시장을 성장을 해줘도 사실 성장률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예. 지금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을 보면요. 우상향 14년에는 20% 정도
한참 예. 성장을 했다가 15년에는 15%, 지금 18년에는 거의 20%까지 왔고요. 작년도도 지금 거의 또 20%에 근접하는 굉장히 성장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그래서 굉장히 소비재 시장 중에 특이하게 계속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허허. 그만큼 지금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은 성장을 가파르게 시작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소비재 업종들에 비해서도 저거의 성장 속도가 가파릅니까? 아,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전체 소비시장 규모가 소비시장 성장 속도가 매년 7, 8% 네. 하다가 지금 6%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스포츠웨어 시장은 지금 15%에서 20%씩까지 계속 지금 성장을 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은 저희 소비재에서 말하는 구조적 성장의 가장 표본이 되는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그냥 추리닝 운동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성장률로만 보면 전기차 시장하고도 굳이 뭐 꿀리지 않은 성장률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얘기를 이 프로님 잘해주셨는데요. 사실은 테슬라가 제가 네. 보면 지난 5년 동안 주가가 1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중국 스포츠웨어 업체인 리닝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주가 14배 올랐습니다. 리닝이라는 회사가요? 예, 중국 2위 스포츠웨어 업체고요. 1위 업체인 안타도 6배 정도 주가가 올라서 그만큼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은 지금 성장이 빠르고요. 성장이 빠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올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매출 성장은 시장 성장보다 굉장히 좋은 고성장을 계속 달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이 많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이제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또 하나 차트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걸 아마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이 얼마나 더 성장을 할 것인지 알 수 있는 차트라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거는 파이 차트고요. 전 세계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의 매출 비중이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오른쪽에 있는 오렌지 색깔이 이제 북미, 미국 캐나다가 여전히 전체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비중이 한 40%를 육박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진한 옅은 오렌지색은 이제 한국하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퍼시픽 중국 예. 제외입니다. 예. 지금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살색이 중국인데요. 지금 중국이 전 세계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13%가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2주 전에 이제 글로벌 럭셔리 업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중국이 글로벌 럭셔리 시장의 엔진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미 중국 럭셔리 시장이 전체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예. 35%까지 지금 올라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35% 비교하면 지금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은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13%. 그래서 지금 20% 정도의 차가 있고요. 저는 이 20%는 향후에 빠르게 갭을 메꿔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은 제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국을 못 가지만 네. 작년, 재작년에 이제 꾸준히 출장도 많고 제 개인적으로 중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행도 많이 해보면 확실히 한국의 90년대 초중반에 한국 스포츠웨어 시장이 올라왔을 때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고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도 항상 보면 마라톤, 조깅하는 중국 소비자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확실히 지금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한국의 약간 90년대의 느낌의 지금 스포츠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가속도를 붙여서 오는 성장 속도가 저는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가속도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뭐 유럽 시장 보면 꽤 큰 시장으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봐서 예. 이거는 뭐 지역별로 독특함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여가가 좀 늘어나면 예. 반드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입고 다니고 신고 다닐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건 뭐 한국에 뭐 봐도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이 이렇게 계속 고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첫 번째도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차트가 연소득 5만 달러, 원화로 한 6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5만 달러 이상 가구의 연평균 성장률이 맨 왼쪽이 중국입니다. 매년 20에서 25%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구들이 저런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맞습니다. 가구 소득이 한 5-6천만 원 되는. 그 옆에 홍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은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듯이 뭐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5만 달러 이상의 가구 수가. 그런데 이렇게 20에서 25% 성장을 하지만 아직도 연소득 5만 달러 이상의 전체 중국 가구 수에서 전체 중국 가구 수에서 연소득 5만 달러 이상이 되는 가구의 비중이 아직 5%도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차트의 핵심 맨 왼쪽이 오른쪽 중국인데요. 옆에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가구 수의 한 50% 반 이상이 이미 연소득 5만 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일본 좀 더 높고요. 네. 대만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가처분 소득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예. 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중국 스포츠 웨어 시장의 성장성은 계속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소비재 시장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서포트를 받습니다. 이 시장이 특히 예, 스포츠 웨어 시장이요. 왜요? 왜냐하면 중국도 이미 이제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의료비 지출 부담이 이제 정부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야지 전체적으로 정부의 의료비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2016년, 17년부터 이 중국 스포츠 관련된 장려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제가 자료를 또 준비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글씨가 좀 작을 수 있는데요. 2016년부터 예를 들어서 뭐 피트니스 레저 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정책. 네. 지원금을 좀 주거나 뭐 그런 모양이죠. 예. 그다음에 전 국민 건강 계획. 수상 스포츠 산업 장려. 네. 뭐 동계 스포츠는 이제 올림픽을 뭐 중국이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 이제 분명히 주변에 뭐 생활 체육 관련된 체육관 시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예, 뭐 수영장이 늘어나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또 운동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운동을 더 많이 하려면 이제 스포츠웨어 옷도 많이 사야 되고요. 신발도 많이 사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은 첫 번째로 소득도 증가를 하지만 중국 정부의 굉장히 강력한 서포트가 앞으로 향후에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의 성장을 저는 축이 두 개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럭셔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하고. 사서 시장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포트까지 들어가게 되면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의 성장성은 훨씬 더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소비자 산업군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성장성, 시장의 크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은 까칠한 제가 들어도 예. 그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투자를 좀 해볼까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달려들기 시작하면 고민거리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예전에 보면 월드컵, 타이거, 뭐 스펙스 이런 거 국산 브랜드 예. 있었지만 맞습니다. 요즘 뭐 다 없어지고 다 나이키, 아디다스, 맞습니다. 뭐 필라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중국도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즉 맞습니다.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 나이키, 예. 뭐 아디다스, 뭐 룰루레몬 뭐 이런 거 빨리 들어갈까 싶긴 한데 어쨌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님께서 예, 예. 굉장히 좋은 포인트 예.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면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게 과거를 좀 돌아가 보면 사실은 86년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88 올림픽 때 이제 프로스펙스가 예, 예. 이제 그런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뭐 스폰서도 했고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스포츠 웨어 시장이 확 올라올 때 굉장히 잘했었는데 네. 한국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맥을 못 추거나 아니면 성장을 못한 이유는 사실은 수요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정치적 이슈 이런 것들도 상당히 원인이 되게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스펙스 같은 경우는 국제상사라는 회사가
사실은 프로스펙스 브랜드를 가지고 영업을 공중분해 됐었는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게 다른 회사로 인수가 되고 한일합섬이라는 회사로 인수가 됐고요. 그 한일합섬은 이제 또 IMF 때 네. 약간 부도가 나고 위기가 되어서 뭔가 한국 스포츠웨어 시장이 성장을 확 해줄 때에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광고를 제대로 못하고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약간 한국 브랜드들이 굉장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태가 됐고요. 지금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리닝이라든지 안타 같은 회사들은 예. 지금 뭐 자금력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매출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R&D 이런 것들도 뭐 글로벌 회사인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비해서는 적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R&D 투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면 중국은 로컬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 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 말은 나이키 신다가 난 안타나 리닝으로 갈아탈래 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말이네요. 그런 분들도 생기고요. 아니면 로컬 브랜드도 안타나 리닝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더 저가에 품질이 좋지 않은 브랜드들도 되게 많은데 이런 품질이 안 좋은 로컬 신발을 신다가 이제 그러면 1위나 2위 업체들의 조금 비싸도 품질이 좋은 이런 신발을 신자라는 약간 이런 소비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요. 뭐 나이키랑 아디다스를 신다가 거꾸로 안타나 리닝 같은 이런 로컬 브랜드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가 지금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 점유율인데요. 작년 네. 기준입니다. 예. 맨 오른쪽 위가 오렌지색이 아디다스 시장 점유율이 2위 지금 중국에서 2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살색이 나이키입니다. 1위 역시 명불허전 나이키가 중국에서도 1등 달리고 있고요. 아 나이키 아디다스가 1, 2위를 달리고 있군요. 23% 예. 그래서 아디다스 나이키가 어쨌든 두 회사가 어쨌든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네. 40% 이상의 퍼센트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예. 예. 그 밑에 있는 이제 안타라는 회사가 시장 점유율 13%로 중국 로컬 업체 중에서는 1위. 예, 그 옆에 좀 짙은 색이 이제 리닝이라는 회사가 시장 점유율 한 7% 정도를 기록을 작년 했고요.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차트는 중국 현지 브랜드들 안타나 리닝이나 뭐 다른 네. 조금 작은 브랜드 중국 로컬 브랜드들의 점유율을 다 합한 점유율의 추이를 한번 보면. 15년도에 맨 왼쪽에 있는 거 보면 한 27.5%까지 예. 올라갔다가 16년, 17년에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최근에 다시 시장 점유율을 이 로컬 업체들이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 왜 갑자기 로컬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다가 예. 갑자기 또 이렇게 최근에는 시장 점유율이 끌어올리나라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면 이게 한국의 약간 90년대랑 되게 비슷한데 한국도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가전제품을 예를 들면 일단 소니나 이런 일본 브랜드들의 굉장히 품질도 좋고 예,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네. 한국 브랜드들에 대해서는 약간 품질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았지만 이제 한국 기업도 삼성이나 LG가 굉장히 품질을 빠르게 올려가면서 이제 한국 소비자들도 국산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중국도 지금 보면 최근에 럭셔리 시장은 넘사벽이라서 여전히 외국 업체들이 다 잘 나가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매스 시장, 일반 제품 시장을 보게 되면 최근에 네. 특히 젊은 소비자층에서 중국 국산 브랜드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중국을 가서 실제로 뭐 쇼핑을 하거나 시장 조사를 해봐도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중국 브랜드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중국 스포츠웨어 로컬 현지 브랜드들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거는 이제 중국 소비자들의 약간 인식의 변화의 효과도 저는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예. 이 중국 현지 브랜드들 특히 1위, 2위 하고 있는 안타라든지 리닝 같은 회사들은 시장 성장도 빠른데 이 시장 성장보다 매출 성장이 더 빠릅니다. 점유율이 올라가니까. 예, 이분은 예. 아시겠지만 매출 성장보다 또 이익 성장이 더 빠르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5년 동안 주가가 14배씩, 6배씩 이 오르는 네.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러한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적어도 시장 점유율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다들 나이키 아디다스로 넘어가지 않고. 예, 오히려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17, 18, 19년처럼 점유율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더 올려갈 수 있는 가능성 저는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그래서 저는 아까 소득 수준 높아지면 결국 나이키잖아요. 이 질문을 예. 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건 이제 코리아의 상황이고 독특한. 맞습니다. 이제 한국은 약간 로컬 브랜드들이 원래 성장을 해줬을 때 못해줘서. 아닐 수도 있다. 예. 우리나라 소득 수준 높아져도 뭐 삼성, LG, 가전 뭐 계속 꾸준히 쓰지 뭐 그런 그렇죠. 느낌하고도 비슷한데 예. 혹시 그걸 참고할 만한 그럼 다른 나라 상황이 있을까요? 자국 브랜드 미국은 자국 브랜드가 나이키니까 뭐 나이키가 있고요. 어떻게 할 수 없고 유럽 사실은 네. 아디다스가 뭐 독일 브랜드이긴 하지만 아, 또 그러네. 네. 유럽은 약간 아디다스가 네. 어쨌든 굉장히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한국이 오히려 좀 약간 예외적인 이상한? 상황이 아닌가. 아. 네. 일본 어때요? 일본? 일본도 아식스나 미즈노가 아, 또 자기네 브랜드지. 나이키나 아디다스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의 기능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일본 로컬 시장에서는 저는 상당히 잘 하고 그러니까 자국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라는 게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예. 나이키 아디다스를 꼭 이긴다는 말까지는 못해도 예. 꽤 대등한 경쟁 상황을 소득이 올라가도 유지하더라. 그렇습니다. 오. 왜냐하면 사실은 스포츠웨어도 뭐 신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예. 또 요즘에 이 스포츠웨어 시장의 소비자 시장의 특징이 또 패션이거든요. 그만큼 패션은 사실은 로컬 소비자들의 예. 감각을 빨리 쫓아가줘야 되는 사실은 그러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뭐 나이키가 중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로컬 업체들이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 글로벌 업체들보다는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도 로컬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상승에 네. 하나의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로컬 브랜드가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끄덕거려지는데 예. 그래도 중국은 중국에만 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이제 앞으로 이제 소비 내수가 늘어나면 맞습니다. 예. 내수가 이제 중국 정부가 시동을 건다고 하니까 뭐 먹히겠죠. 예. 돈을 어떻게든 줄 거고 그러면 뭐 가전이나 자동차도 그렇지만 운동화나 뭐 커피나 이런 거 예전에 우리는 비싸서 안 마시고 비싸서 안 사던 브랜드들 이제 소득 늘어나면 그거 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키나 스타벅스나 이런 데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 팀장님은 나이키보다는 현지 브랜드의 속도가 확장 속도가 빠를 거라는 예, 말씀이죠? 좀 더 빠르고요.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네. 굉장히 잘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파이 차트에서 시장 점유율이 뭐 23% 정도 하고 있지만 예. 전체 나이키 매출을 우리가 100이라고 하면 그 100에 이미 중국 비중이 17, 18, 1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잘했네요. 예, 그래서 이 뭐 중국 성장은 굉장히 잘하겠지만 예. 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 지역의 매출 성장은 일반 소비재 시장보다는 성장이 빠르겠지만 아무래도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보다는 네. 뭐 북미라든지 유럽 쪽의 스포츠웨어 시장 성장률은 예. 뭐 한 7%, 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재 쪽은 사실은 매출 성장을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굉장히 큰 캐탈리스트가 되는데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하는 중국 로컬 업체들은 거의 100% 사실은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에 비중이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가 만약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나이키랑 아디다스도 좋지만 오히려 중국 로컬 업체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예,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안타와 리닝은 둘 중에는 특별한 선호는 없어요? 저는 1위 업체 안타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안타가 주가도 조금 덜 올랐고요. 예. 예. 그리고 안타가 브랜드도 리닝보다는 조금 더 다변화된 여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가 매출이 100이라고 하면 예. 이 100 중에 한 50% 조금 넘게 이 안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예.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나머지 한 44%, 45%를 한국에도 잘하고 있는 필라 브랜드의 중국 판권을 가지고요. 중국에서 필라를 굉장히 잘 팔고 있습니다. 누가요? 안타가요? 예, 안타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한국의 필라 브랜드는 이제 10대 여중생, 여고생들, 20대의 네. 약간 가성비를 많이 따지고 패셔너블한 제품을 찾는 스포츠 업체들을 많이 찾는 예. 이런 소비 여성 소비자들이 되게 많은데 중국에서 필라는 나이키 아디다스보다 더 비쌉니다. 아. 제가 중국 소비자하고 인터뷰를 해봐도 그렇고 중국 필라 매장을 가도 다
이 필라는 이태리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발 이런 것들도 나이키보다 가격이 훨씬 높고요. 네, 그래서 한국의 필라 제품하고 중국의 필라 제품하고 보면 디자인은 똑같은데 가격은 두 배씩 이렇게 차이나는 제품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중국에서 팔리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원재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파는 예를 필라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비닐이라고 하면 중국에는 진짜 가죽을 쓴다거나 그래서 이 안타가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요즘에 소비재 회사들을 보면은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마케팅을 잘해주는 능력이 굉장히 점점 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안타는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그러네. 소비재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필라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필라 한국도 제가 담당을 하는데 항상 제가 필라 한국의 이제 경영진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필라가 직접 중국에 가서 사업을 했다면 지금만큼 예. 중국에서 필라가 잘 되진 않았을 것이다. 왜냐 그만큼 안타가 마케팅을 잘하는 예. 현지 사정을 굉장히 잘 아는 로컬 업체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지금 필라가 매년 20% 30%씩 성장을 꾸준히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필라가 사실은 안타의 성장의 한 큰 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필라는 우리나라 회사죠, 지금은? 우리나라 상장 회사죠? 예, 상장 회사입니다. 그러면 안타 대신 필라를 사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 필라를 사셔도 예. 되고요. 지금 예. 필라보다 안타보다 필라가 주가가 오르는데 안타는 필라는 한국 비즈니스도 비중이 있고요. 중국 비즈니스 비중이 한 25% 아, 전체에서? 정도고 나머지 75%는 이제 미국도 있고요. 유럽도 있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역시 표가 덜 난다는 순도 얘기군요. 중국에 대한 순도를 놓고 보면 사실은 이 안타가 훨씬 더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의 이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고 예. 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지난번에 가는 룰루레몬 갖고 갖다 주셨는데, 예. 그 시장은 좀 나중에나 커지는 시장입니까? 중국 같은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룰루레몬은 이제 제가 9월달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예. 레깅스로 만들면서 이제 확 회사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레깅스뿐만이 아니라 요가복, 남성, 여성 트레이닝복, 135까지 다 만들고 있고요. 나이키 대비해서 가격이 한 두 배 정도 비싼. 예. 어떻게 보면 스포츠 업계의 럭셔리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 예. 지금 룰루레몬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전체 룰루레몬 매출이 100이다라고 하면 예. 중국 비중이 한 2% 3%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아까 예. 나이키는 제가 중국 비중이 한 17% 정도 된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진입을 한 상태고요. 가격이 비싸지만 저는 중국에 돈 많은 소비자들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품의 차별성만 있다라고 하면 이 룰루레몬의 비싼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중국의 소비자들은 무궁무진 무한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약간 중국 로컬 업체들이 이미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서 혹시 다른 아이디어가 없나라고 하면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룰루레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룰루레몬, 아디다스와 나이키는 이미 중국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태. 그래서 룰루레몬 같은 경우 지금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향후 4-5년간 보게 되면 중국 시장의 비중이 계속 점유율이 계속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예. 룰루레몬도 이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의 투자 대안으로서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시장이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룰루레몬도 사실은 중국 이외에 뭐 북미라든지 유럽이나 아시아 비중이 높은데 지금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나이키나 이런 스포츠웨어 시장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중국 관련된 스포츠 시장의 아이디어 중에서 중국 이외의 기업을 찾는다라고 하면 저는 뭐 9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룰루레몬 아직도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중국 안 갔으니까 여기는. 들어갔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아직은 룰루레몬을 아시는 분은 아는 소비자들은 알지만 그렇게 폭발적으로 네. 알겠어요. 핫하지는 않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것만 투자하고 있어도 5년에 15배 오르면 맞습니다. 굳이 뭐
배터리니 5G니 이런 거 머리 아프게 고민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항상 소비재 지금 20년간 보면서 많이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소비재 주식을 투자하면서 즐거움을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5년 동안 10배 올랐습니다. 네. 리닝 안타가 6배 올랐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은 테슬라가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동일하시겠지만 테슬라를 5년 동안 안 팔고 가져가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별별 주가의 변동성도 너무 많고요. 이렇게 네. 주가가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런 불확실성에 당연히 그렇죠? 주식을 갖고 가기가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매도를 하고 그래서 매도를 하면 이제 또 좀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장기 투자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소비재 회사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뭔가 확신을 가지기가 예. 상당히 쉽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기 훨씬 더 편안한 환경 속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비재도 2년, 3년, 4년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우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재 모든 소비재 성장을 하지 않는 소비자도 되게 많지만 이렇게 구조적 성장을 해주는 시장에서 잘하고 예. 있는 회사들은 우리가 반드시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투자를 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점유율 올라가는 거가 티핑 포인트였었나 봐요 주가에도. 예, 점유율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중국 로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코로나 영향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고 예, 그리고 내년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도 성장성 굉장히 좋을 거고 그리고 이런 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 조금씩 더 시장의 확신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해주는 회사에 항상 투자자들이 항상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게 더 성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그렇죠.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죠. 계속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성장에 대한 확신의 강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게 주가도 계속 더 좋은 모습 네.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중국의 로컬 스포츠 브랜드들 알고 보면 꽤 괜찮다. 머리 아프게 다른 거 공부하지 말고 이것도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기껏해야 운동하니까. 그럼요. 그렇긴 한데 기껏해야 운동하는데 어떤 운동화는 잘 팔리고 어떤 운동화는 안 팔리는 거 보면 참 그 마케팅 능력의 해자라는 것도 예. 그래서 마케팅이 사실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뭐 글로벌 소비재 주식들을 볼 때 항상 경영진하고 미팅을 할 기회가 있으면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을 상당히 많이 할애하면서 많이 물어보고요. 예. 저는 한국의 LG생활관 굉장히 좋아합니다. LG생활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케팅의 DNA가 한국 회사지만 정말 글로벌 우량 회사들 수준 정도의 굉장히 마케팅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LG생활건강도 지금 한 15년 정도 보고 있는데 15년 동안 보게 되면 사실은 LG생활건강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 마케팅에서 예를 들면 뭐를 잘합니까? LG생활 다른 데는 잘 못했는데 LG생활건강은 파요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힘이라니까요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잘 팔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후라는 브랜드가요. 한국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보다 점유율이 한참 떨어져요. 예. 근데 중국 럭셔리 화장품 시장에서는 후가 아모레 설화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LG생활건강이 후를 가지고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에 예를 들어 중국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선물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네. 패키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약간 중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로 패키징을 껍질 포장 등등 아니면 중국 소비자들의 이게 여성들의 피부톤하고 한국 여성들의 피부톤하고 다르기 때문에 뭔가 네. 중국 여성들의 피부톤에 조금 더 맞는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은 세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연결돼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이런 거 세트 이런 제품들도 사실은 LG생활건강이 다른 어떤 럭셔리 화장품보다 중국에 빨리 도입을 하고.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소비자가 뭐 좋아하는지 마케팅 전략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이 회사가 마케팅을 잘하는 내 좋은 표본을 하나 제시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럭셔리 화장품들 보면요. 에스티로더나 네. 로레알 같은 유럽이나 미국 화장품 회사들은 세트가 거의 없어요.
중국에서 음흠. 그만큼 중국 소비자들이 세트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LG생활건강은 화장품만이 아니라 뭐 음료라든지 생활용품 같은 것도 봐도 확실히 눈에 띄게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을 잘하는 소비재 회사들이 보면 항상 시장보다 성장을 더 빨리 해주고 주가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능력이니까요 예. 그렇죠 LG생활건강 관계자분들 만나실 일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콜라 가격 그만 좀 올려주라고 너무 심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예전에 한번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근데 이런 스포츠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콜라는 마시고 가격이 인상하는 거를 이프로님이 소비자로서 인지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스포츠웨어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들이 매년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인지를 못합니다 아 새로운 거 나오니까 새로운 거 나오니까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진이 더 좋을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콜라 같은 시장보다는 이쪽이 훨씬 그런, 더 프리미엄을 쉽겠네요.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이유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실 때마다 지혜를 전해주고 가시는 미래세대의 정우창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